정부가 이번 강원도 산불 종합복구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거안정과 생업재개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작 피해 주민들은 대체로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주택을 다시 지어야 하는 이재민들과 재기에 나서야 하는 소상공인들조차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로 주택 20여 가구가 불에 탄 속초 장천마을. 화마에 25평 규모의 주택이 전소된 어두운 씨는 주택 신축 비용으로 최소 1억 3천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과 성금까지 모두 합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천여만 원으로 예상돼 주택을 다시 지으려면 결국 7천만 원 이상 빚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반만 지고 반은 놔둬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 대출 받아가지고 언제 어떻게 갚고 어떻게 1년의 수익까지 이자도 못 물을 텐데. 주택 일부와 창고가 불에 탄 최원규 씨는 최근 건축사로부터 주택 보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주택을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인데 주택 절반이 탔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주택 복구 지원금은 전소 가구의 절반인 3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한번 이제 한쪽이 무너지면 이 전체적으로 이걸 반 잘라서 질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정부 차원에서 집줄 수 있도록. 주택 복구비의 절반도 국민들이 십시 일반으로 낸 성금으로 채운 겁니다. 소상공인들도 앞서 발표한 지원 계획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 성금 가운데 2천만 원씩 주어지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진 대출 지원뿐이라며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일 많은 금액이 150억 나온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택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정부는 이번 복구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거 안정과 생업 재개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지만 이재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유시설 복구비는 전체 복구비 1,853억 원의 12%인 245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은 사유시설 전체 피해액인 303억 원보다 적고 망상 오토캠핑장 지원금인 341억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원뉴스 최경식입니다.